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중도 포기로 인해서 대선판이 요동치고 있다. 자, 요동친 결과가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예비주사에 대한 여론조사 첫 번째 것부터 소개해드리죠. 국민일보 겁니다. 네, 보시면요. 지금 문재인 전 대표가 32.5%로 지지율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게 바로 두 사람입니다. 황교안 권한대행 16%, 그리고 안희정 충남지사가 15.3%로 지금 2, 3위를 달리고 있거든요. 자, 또 하나 더 보죠. 동아일보에서 조사한 조사를 보면요. 자, 문재인 후보가 이제 뭐 22.7에서 28.7로 오르고 했는데, 자, 안희정 지사가 보이시죠? 3.6에서 12.9로 가파르게 지금 우상향으로 올라갔고, 황교안 그 뒤를 이어서 4.4에서 10.0으로 올라갔답니다. 자, 간단히 말씀드리면 문재인 대세론이 계속 이제 공고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2, 3위는 완전히 얼굴이 달라지고 있네요. 제가 볼 때는 그거 맞아요. 이제 문재인 대세론으로 가는 게 아니냐. 지금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황교안, 안희정 두 분은 검증이 조금 더 들어가서 우리가 언론에서 한 일주일만 하면 제가 볼 때는 다시 추락할 거예요. 왜냐면 일단 황교안 권한대행은 군대를 안 갔다 오셨고요. 그다음에 안희정 지사는 지금 우리 박근혜 대통령 왜 나무래요? 기업으로부터 어떤 방식으로든 이런 요모로 조모로 돈을 혹시 뜯어간 게 아니냐 지금 의심하고 있잖아요. 근데 안희정 지사는 옛날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는데 그 내용이 삼성으로부터도 30억을 받고 이런 거 받은 거예요. 그다음에 개인적으로도 유용해갖고 12억 정도 추징당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검증하면은 이제 떨어지겠죠. 자, 결례가 어떠세요? 저는 뭐, 그, 안희정 지사에 대해서 상당히 뭐, 앞으로 검증이 시작이 된다고 한다면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는 뭐, 저는 뭐, 좀 예단하기 좀 이런 상태가 아닌가 생각인데, 아마 주목할 부분, 지금 나타나는 현상은 안희정 충남지사의 지금 급부상이 상당히 이 속도가 무섭다는 거죠. 가파르네요. 가파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반기문 전그 유엔 사무총장이 낙마함으로써 반기문 사무총장이 그 디디고 있던 이 지역적 기반이 충청 아닙니까? 그래서 충청 대망론에 대한 그러한 사람 그 기대를 했던 충남도민들 입장에서는 보면 아, 이번에도 기회가 넘어가나? 물러가나? 물 건너가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었구나. 이제는 새롭게 자각을 하면서 안희정 충남지사에게 상당히 좀 이렇게 이 표가, 이 지지가 쏠리는 그런 분명한 지점이 보입니다. 또 하나의 측면은 안희정 지사를 주목해야 될 측면 중에 하나는 안희정 지사가 상당히 지금 유연한 행보, 정책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사드 협상에 대해서 이거 불가론을, 재협상에 대해서 불가론을 이야기하고 있고 대연정을 통해서 중도나 보수, 합리적 보수에 대한 상당한 그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러한 이그 지금 이제 단서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의 이번에 경선 자체가 단순하게 국민 참여 경선이라고 해서 국민들이 몇 퍼센트 뭐한 절반 정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국민 경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들어가서 이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만약에 중도나 보수층들이 만약에 대거 참여할 경우에는 극적인 이변조차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극적인 이변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지만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자, 출연해서 한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네. 힐러리가 왜 떨어졌습니까? 문재인 거의 문러리 수준이다. 그래도 지금도 문재인은 안 된다. 이게 훨씬 많고. 만약 판이 뒤집어지면은 흥행이 되고 흥행이 되고 안희정 지사가 대통령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높아집니다. 그렇지만 제가 민주당을 바라볼 때 어떠한 경우에도 문재인 산성은 깨지 못할 것이다. 신조어 많이 만들어낸 그 유명한 분인데 예. 문러리 발음도 잘 문러리. 안 돼요. 힐러리하고 비슷한데 문재인 산성은 철옹성이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갑자기 이제 문러리, 힐러리 하니까 힐러리가 사실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예측한 사람은 대한민국도 맞죠. 전 세계적으로 0.1%도 안 됩니다. 그날 오전에 CNN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다 힐러리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선은 때로는 호수이고 허망일 수 있다라는 이제 박지원 의원의 이제 말씀이시고 박지원 대표 말씀이시고 저는 그래요. 앞서 보면 저 요즘 보니까 박지원 대표가 굉장히 그 점을 잘 치시거든요. 뭐 예측을 잘하세요. 아, 네. 예측을 잘하시는데 저는 그
문재인 산성도 그렇게 완벽한 견고한 산성이라 보지는 않습니다. 아, 견고하지 않다. 아니, 네. 견고는 하죠. 그런데 네. 지금 문재인 대표 최근에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사드 문제 이런 문제도 있지만 크게 보면 문재인 대표가 주장하는 이른바 대청소론, 적폐청소론. 예. 적폐를 갖다 청산하고 국가를 대청소하겠다는 것하고 지금 안희정 지사가 얘기하는 대연정론. 네. 이른바 협치론 이런 부분들 네. 그 서서히 노선 투쟁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네. 노선 투쟁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아까 우리 차재원 교수가 지적한 대로 이번 오픈 프라이머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보수층에서도 대거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당원 대의원뿐 아니라 일반 국민은 누구나 참석해서 표가 똑같아요. 이른바 역선택의 가능성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역선택 가능성입니다. 표가 등가하기 때문에 보수들이 대거 참여해서 아리정을 찍으면 결선 투표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표가 지금 보면 처음 이번 이 경선 네 번에 걸친 경선에서 1등을 하되 네. 50%를 넘지 못한다면은 결선 투표 갈 가능성도 있고 어쨌든 더 무서운 건 뭐냐니까 문재인 대표로 봐서는 지금 안희정 지사가 얘기하는 시대 교체 있지 않습니까? 50대 초반입니다. 이런 시대 교체가 자칫하면은 이 대선 후보군 중에 본인이 가장 나이가 많다는 부분 어떻게 보면 기득권을 갖다가 장악하고 자기 기득권을 네. 놓지 않으려는 패권적 행태에 대한 어떤 국민적인 뭐랄까 조금 갸우뚱거림 이런 부분도 연결될 수 있을까 사실 저기 걱정하면서 서서히 보면 안희정 지사에게 슬슬슬 견적을 던지고 있죠. 근데 완전 국민 참여 경선은 아니에요. 선거인단에 등록한 자들이 가서 투표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 등록을 하죠. 네, 그러니까 선거인단에 등록을 보수층에 예, 하면 예, 예. 그럴 근데 수 있다. 그게 좀 어려워서 아까 문재인 산성론 얘기한 거예요. 자, 예. 이런 가운데서 이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요. 또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할 때마다 화제가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지율이 뒷받침돼서 이런 얘기 나오는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지율이 16% 넘었는데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네. 들어가겠습니다. 지지율이 계속 여권조총에서 1위를 하고 계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느껴지시는지 그런 현상에 대해서. 들어갑시다. 지지율이 출마하시는지 여부에 대해서 그동안 생각하신 점. 그래 들어갑시다. 주워들었어요. 두 번에 걸친 들어갑시다가 인터넷에 화제입니다. 들어갑시다. 자, 들어갑시다. 미소는 계속 있었고요. 자, 이런 가운데서 이제 호감도가 조사된 부분이 좀 주목을 받고 있죠? 네, 저렇게 미소를 띄고 있지만 호감도는 낮습니다. 지금 30%가 호감도고 비호감이 65.2%에 달하거든요. 지지율은 16% 가까이 올라가기도 하는데 비호감도가 왜 이렇게 높은 걸까요? 우리 국민들께서 굉장히 똑똑하신 거예요. 저는 네. 정말 앞으로의 이 대선까지의 국면은 우리 국민들께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이 지도자를 누구로 뽑을까에 대해서 정말 똑똑해지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보세요. 황교안 권한대행 첫 번째 지금 잘 국정 관리하라고 사실 지지율 높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갖다 대선에 막 지금 본인이 흥분했어요. 그다음에 아까 보수 후보로 나오실 거죠. 나오시려면. 그렇겠죠. 그렇지 않아요? 네. 새누리당 후보로 나오실 건데 근데 군대 안 갔다 오신 건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빨리 입장을 발표하셔야 돼요. 네. 나는 국정을 잘 관리하겠다. 이렇게요. 자.